6장 레위의 가계.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므라엇을 낳고, 므라엇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자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오,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웃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의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세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스의 아들이요, 다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의 자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므라엿이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둡이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레위 사람의 정착지.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벳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 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마
노아안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라안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리모너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아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라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7장 이사갈의 자손.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여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셀과 엘리오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디란이요 디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옷과 그나아나와 세단 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일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레 아들은 숫빔과 훅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자손.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자손.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게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훅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은 이스옷과 아베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암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랏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베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나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자손.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 야후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여 성선된 용감한 장사여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8장 베냐민의 자손.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보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신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수와 사기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상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아는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문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다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여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닥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닥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나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간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기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9장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노아의 증손 후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데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스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비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섭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예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나머지 레위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 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사울의 족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척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스와 아스이며 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엘레멕과 아스마 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서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부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사울 왕이 죽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가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갈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